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 문제로 지역 여론이 둘로 나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방보다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뿔난 일부 학부모들이 홍준표 도지사를 성토합니다. 해외 출장 중 골프 시비까지 보태져 발언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 홍준표 도지사에게 우리는 해외 출장은 일하러 가는 것이지 호화 골프를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고자 한다. 같은 시각 다른 성향의 학부모 단체는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내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업무용으로 지출한 식비가 수천 명 학생들의 밥값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2,500원, 3,000원짜리 밥값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고 있는데 교육감은 한 끼에 19,000원이 넘는 밥을 먹고 다녀도 요즘 경남 지역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연일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갈등을 둘러싸고 때아니게 교육감의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할 경남도 의회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마저 듣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듣지를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거니까. 해법은 홍준표 도지사와 박중훈 교육감이 만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기관장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만나는 것만으로도 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 상황이 꽉 막힌 절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박 교육감에 최근 안 만날 이유는 없다로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홍 지사. 홍 지사의 미국 출장 이후 갈등이 고조될지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